자, 우리의 또 오래된 파트너 중에 하나죠. 카메. 여러분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었던 휴대용 모니터 프리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이나 아무리 커봐야 작은 태블릿 정도로 보시는데 축구나 무언가를 볼 때 좀 큰 화면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럴 때 카멜 프리즘을 쓰시면 됩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모두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14.9인치 화면, 그 다음에 노트북을 연결할 땐 듀얼 모니터로 쓸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외에도 그 스위치 이런 거 아, 그것도 연결돼? 연결돼. 네, 게임기도 연결 가능하니까 전원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풀 HD화질이고 얇아요. USB-C 타입입니다. 여러 가지 멀티 터치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카메라의 최고 강점, 1년 동안 무상 AS.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하죠. 또 우리 채널 구독자를 위해서 할인되고요. 보호필름 주시대. 보호필름.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멜 휴대용 터치 모니터 프리즘입니다. 자, 리버풀에 메시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좋은가요? 좋죠. 어디에 더 세울 건가요? 일단 최전방? 세우게 되면 최전방. 최전방. 네, 피르미누 자리를 빨리 치우고. 최전방 제로토 프리롤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왼쪽에는 역시 만에 오른쪽에 살라, 전방에 메시, 그리고 공격할 때 다이아몬드 사사이처럼 역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메시. 그러면 이제 그게 바뀌었군요. 트리플 M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네. 만에 살라, 살라 모하메드. 아, 모하메드. 아, 오, 센스가 좋으셔. 3M이네. 3M 그 스카이프처럼 양면 테이프 같은 거. 맞아. 그거 존나 잘 붙거든. 그렇지. 존나게 붙인다 이런 걸로. 그다음에 뒤에 또 티아고 알칸타라 같이. 그쵸? 같이 또 뭐 메시랑 함께한 시간이 잠깐 있었으니까 뭐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어쨌거나 예상하기에는 참 좋죠. 아스날만 예를 들어봐도, 아스날에 만약에 선다 그러면, 자 만약에 아스날에 메시가 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순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유로파 4위 안에 챔스권. 메시가 오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매기는 겁니다. 그래, 메시가 오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야. 0910 메시면 난 가능하다고 봐. 아, 그래, 만약에 전성기 메시면 진짜 메시만 들어도 혹시. 그런데 지금 메시라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로파권은 확보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유로파. 챔스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맨맨첼리를 이기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잖아. 그다음에 나머지 토트넘이랑 레스터, 뭐 웨스트햄 가는 거 아니야? 레스터 막 이런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 거기랑 이거 만약에 메시가 캐리할 수 있는 경기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가 아무리 저기 해봐야 뭐 옆에서 만약에 은케티아가 나가지고 또 날리고 그러면 답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지금 링크가 난 팀들 재미로 꽂아보는 겁니다. 네. 토트넘, 맨유, 첼시 이렇게 세 팀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 토트넘은 포메이션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4-2-3-1과 누누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4-4-2. 아 예. 네, 두 개인데 일단은 케인이 지금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잔류 쪽으로 뭔가 좀 무게감이 잡히는 것 같고. 아 근데 그래 뭐 일단은 가능성이 희박해. 가지고 가능성이 희박해. 4-2-3-1은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최전방 해리 케인. 케인. 자 이선에 손흥민, 델레알리, 메시. 메시의 오른쪽. 아. 그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썼던 거랑 조금 비슷한 거예요. 그죠? 메시가 오른쪽에서 프리롤 네. 역할을 맡고, 뭐 밑에는 은동벨레, 호이비에르, 그리고 이제 수비진은 뭐 알아서. 네, 뭐 여기는 로테이션 잘 돌아갈 거고. 이제 케인과 메시, 그리고 손흥민의 호흡이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가 좀 궁금하죠. 존나 잘하겠지. 일단, 알리는 빼겠습니다. 알리는 사실. 워낙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케인, 메시면 이거는 사실상 월클에 준하거나 월클급인 선수들이 모여있는 3명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토트넘은 얘기할 것 같아. 로메로랑 로셀소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로셀소가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친선적인 로셀소가 좋았으니까 아르헨티나 커넥션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거지.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레길론도 있다. 그래. 그리고 라멜라 자리 비어 있다. 라코룸 자리 비어 있다. 라코룸. 그럼 안 올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아니, 자리 새로 만들어줘야지. 새로 만들어줘야지. 그 예전에 그 네. 무한도전 보면은 그 예능의 신이었나? 뭐 하여튼 그 거기에서 이경규가 앉는 의자만 알아. 황제 의자 같은 걸 해놔줬어요. 그런 거 따로 만들어줘야지. 따로 만들어줘야지. 개인 라커룸. 아, 그렇지. 그건 인정합니다. 그 네. 방송국도 가보면 분장실 좀 대형 스타들은 분장실 따로 하나 준대요. 나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 나는 한 여러 명이 쓰는 건데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대형 스타 아니에요? 저요? 네. 아직 소형 스타인가요? 스타가 아니죠. 스타는 이스타죠. 주원형 이스타지. 네, 분장을 하시죠? 분장은 맞습니다. 아, 네. 어쨌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됐고 네. 자 4-4-1로 갔을 때는 저는 케인 메시 투톱 예상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소니가 왼쪽 윙포워드에서 앞쪽으로 올라와주면 돼. 그렇죠. 그리고 은돈벨로 호이비에르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 모우라나 아니면 뭐 베르바인 같은 네. 선수가 뛸 수도 아니면 있으니까. 브리안 힐. 네, 브리안 힐. 브리안 힐이 왔으니까. 네. 아, 근데 이 조합이면 손흥민 선수 득점력이 더 살아날 엄청나게 올라가지. 손이랑 메시랑 난리 나지. 메시 키패스 손흥민 마무리. 그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아르헨티나랑 어떤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자매결합. 그럼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서브로는 뭐 방금 얘기했던 베르바인과 브리안 힐 그리고 뭐 스킵 로셀소 윙크스 시소코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사실 이제 로테이션으로 갈수록 사실 토트넘은 베스트 11도 쭉 봤을 때 뭔가 멤버가 막 와 막강하군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보강 중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덕현이는 은돈벨레 얘기했지만 지금 은돈벨레보다는 제가 보기엔 로셀소가 쭉 많이 나오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은돈벨레가 프리시즌에 아예 못 뛰었어요. 엥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좀 못 뛰고 있는 느낌이라 근데 그렇게 하면 뭐 근데 이 메시가 들어옴과 동시에 공격진은 끝입니다. 이러면 그렇죠. 제일 세요. 아니 그러면 이런 PL 최고야. 네. 추가 영입을 안 해도 돼요. 그래. 원래도 좋았던 공격진이기 때문에. 손케에다가 메시 아니야? 그럼 뭐 끝이지. 케인 자유에 설득하기에도 되게 좋을 거고. 야 메시 온다. 야 그러면 케인 진짜 다시 성명서 내려봐. 네.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한번 강구 쳐봤습니다. 영상 찍는다. 진짜 한번 강구 쳐봤지만 메시가 온다면 제 평생 마지막까지 네. 토트넘에서 불태우겠습니다. 메시 사실인가요? 그건 말씀드리기 싫지만 어쨌든 메시가 오기 때문에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갈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주원 형 스타일로 얘기한다면 네. 그러나 메시가 온다면 다릅니다. 네. 야, 토트넘 이 두 개를 봤고 맨유는 포메이션 3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4-2-3-1, 4-3-3, 4-4-2. 일단 4-2-3-1로 간다면 저는 그냥 메시 제로톱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여기에 카바니를 넣고 카바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카바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레시포드를 못 써요. 만약에 메시가 왼쪽으로 간다면. 자, 중앙으로 간다면 부페를 안 써요. 브루노페를 안 써요. 오른쪽으로 간다면 산초를 안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메시 제로톱 받고 그것도 괜찮아요. 전방에서 레시포드, 부페, 산초로 2선을 구성하는 게 나을 수도 그렇지. 있다. 아니면 뭐 레시포드를 빼고 산초는 폭박을 왼쪽으로 그렇지 폭박을 왼쪽에 놓을 네. 수 있지 아니면 또 제이든 산초는 오른쪽을 좋아하지만 왼쪽에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세워도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먼저 아래로 내려오면은 미드필더진에서 뭐 프레드 맥토미니 뭐 여기 포그바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반더비크도 반더비크 선수니까 열심히 저기 또 박투박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뭐 수비진은 고정이겠죠 쇼 맥와이어 린들레프 그리고 비사카 여기 이제 바란 그렇죠 바란 바란 린들레프 빠져 바란이 들어가야지 바란을 내가 생각은 안 했구나 네. 그게 바란이 네. 너가 올림픽 관리 운동에 들어와서 그래요 원래 자기 공백 있는 동안에 들어온 선수들은 약간 아 왔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직 오피셜이 안 떴어 그죠. 오피셜은 났어요 아, 그러네. 근데 너무 온 다음에 이걸 찍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지금 맨유 팬들도 약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근데 오피셜에서 중요해요 왜냐면 미켈은 오피셜을 그렇지. 찍고 첼시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오피셜은 떴는데 옷만 보여주면 되거든 네. 네. 433 레시포드 카바니 메시 그리고 이 밑에 미드필더진을 약간 삼각형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은 부페. 부페.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내려오면 프레드 맥토미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포그바나 이런 자원들 가동할 수 있겠죠. 4-2-3-1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네. 원래 4-2-3-1과 4-3-3은 거의 한 끗 차이예요. 정삼각이냐 역삼각이냐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원볼란타에 좌우메짤라를 쓰느냐 네. 아니면 투볼란타에 공미 하나를 쓰느냐의 그 뭐 느낌 차이죠. 아, 왜냐면 어디서 고민하셨을지가 보여요. 원볼란타 못 빼겠어. 원볼란타에 누구를 세워야 될지가 더 고민스러워. 원볼란타에 세울 선수가 없긴 없어요. 해요. 없어요. 원볼란타 세우면은 내가 봤을 때 수비가 망해.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이제 바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몰라. 네. 근데 부페를 빼기가 좀 그렇더라고. 브루노는 있어야지. 네. 브루노 프리킥 꽂는 거 봐. 에버튼 전에. 그렇죠. 신선전 때. 그리고 4-4-2 카바니 이건 다이아몬드 4-4-2입니다 카바니 메시 그리고 부페가 그 밑 그리고 포그바가 왼쪽 그리고 뭐 그 다음 뭐 맥토미니 마티치 뭐 프레드 여기는 뭐 이제 다른 자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수비진 그리고 골키퍼즈는 뭐 대동 소이하겠죠 언뜻 보면 토트넘보다는 이쪽이 공격 자원이 또 숫자적으로 봤을 때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산초도 오고 막 그런 그래 제이든 산초 그래서 약간 아 메시가 좀 메시까지 있으면 포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메시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 전 세계 누구든 한 명 빼면 되거든요. 그냥 아무나 나와. 아, 솔직히 말해서 메시가 이렇게 쓱 와. 그러면 거기서 존나 뛰고 있다가 이렇게 야 메시 왔다 그러면 아 제가 나갈게요. 그런 사람 많아. 제가 빠지겠습니다. 얼마나죠? 내가 봤을 때 이 중에 이런 데 중에서 안 나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린가드. 급다가 와가지고 메시 오면 딱 이제 같이 하자고. 너 나와. 그러니까 야 너 나오래. 그다음 또 이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에고가 세. 지금 메시가 딱 들어가서 야, 나와 했을 때.
안 나와도 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한 세 손가락 정도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없어. 그러니까 뭐 그치? 네이마르나. 그렇지 거기 이제 뭐 동급이라고 좀 봅시다. 호날두나 뭐 이런 선수. 그래 호날두는 이제 화나서 안 나가지. 그렇지. 뭐 아래 위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솔직히 호날두가 만약에 메시와 하는데 너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냥 팀 나갑니다. 아니면 싸워. 아. 그 자리에서 멱살잡이 한번 하고. 네.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서브로 봐도 그린우드, DJ, 네. 마샬. 뭐 와타, 반더비크, 링가드, 바이, 텔레스, 데야 뭐 이런 선수들이 포진하고 마샬 드링 갑자기 빡치네. 괜히 빡치네. 마샬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이 있어요. 이번에 머리 밀었죠? 밀어가지고 후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근데 뭐 원래 마샬이 머리가 좀 짧긴 했으니까. 짧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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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는 이렇게 봤고 첼시가 사실 제일 궁금하죠. 첼시는 지금 루카쿠가 거피절인 상황에서 루카쿠가 이제 온다고 가정하고 잡았습니다. 발표만 네.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첼시도 포메이션이 세 개인데 3-4-3, 3-4-1-2 뭐 3-4-1-2나 3-4-3이나 비슷하겠지만 4-3-3까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첼시가 썼었던 네. 일단 3-4-3 가면 이게 공격진이 존나 포화해요. 사실상 누구를 넣어야 될지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왼쪽에 마운트 그리고 중앙에 하버츠 그리고 최전방에 오른쪽에 메시 하이브레츠의 제로톱에다가 마운트를 좀 윙운트 스타일로 쓰는 거. 그렇죠. 네. 아예 그냥 제로톱 스타일로 가는 거죠. 전문 스트라이커 없이. 왜냐면 메시도 어차피 그렇게 플레이할 거니까. 그리고 뭐 밑에는 7월 캉테 코바치치 뭐 오른쪽에 오도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아스피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 누구야? 리스 제임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수비진은 뭐 리디거, 실바, 텐센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3-4-1-2로 갔을 때는 1의 자리를 메시가 가겠죠. 메시하고 앞에 카이아베레츠랑 루카쿠 이런 식으로 가겠고 뭐 밑에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뭐 조르지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캉테 조르지뉴 뭐 들어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겠지. 네. 4-3-3으로 갔을 때는 뭐 왼쪽에 플리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플리식 그리고 루카쿠가 중앙에 메시 오른쪽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했었던 그 느낌을 네. 약간 살려서 그리고 밑에 뭐 코바치치, 캉테 그리고 하버츠가 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여기가 2선 자원이 되게 풍부한 팀이라 그렇죠. 원래도 좋았던 공격진인데 지금 두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메시랑 루카쿠 그러면 이제 그 올타임 넘버원급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월클 스트라이커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러면 트웰이 얘기해야죠. 우리가 리그 우승 먹고 간다. 그 다음에 챔피언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타미 에이브라임은 지금 링크가 좀 많으니까 그 로마 쪽으로 기울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나갈 것 같고 참 다행입니다. 아스날 아니었어요? 네. 왜? 군호래잖아. 나도 군호야. 그렇죠. 내가 그래서 아스날 가서 뛴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당신 선수가 아닌데. 타미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군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루나르손도 군어래요. 그래. 네. 걔는 왜 왔냐? 근데 진짜 군어야. 네. 그 벵거 아웃을 한... 썼더라고. 그러니까 아, 새끼가 말이야. 바로 저기 한다고 이렇게 싹 써놓고 말이야. 좀 진득하게 볼 줄 알아야지. 지금 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 꽂히시고 나서야. 네, 그렇습니다. 뭐 그때는 사실 욕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서브로 이제 지혜가 이제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지혜는 그 이러면 딴 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베르너 온 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 저 베르너 넣었다 뺐거든. 아, 아니, 메시가 오는데 굳이? 막 많아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네. 너무 포화예요. 네. 이게 최전방이 방점 찍어줄 루카쿠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영입 직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엘이 얼마 전에 언급했었던 치크도 있습니다. 치크 네. 뭐 알론소, 리스 제임스, 뭐 커트 주마 뭐 이런 선수 있으니까 우리 케파도 있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해본 거니까 어쨌든 메시가 들어오는 순간 그 팀은 우승 후보로 바뀐다. 단 네. 아스날은 유로파 도전에 가능하다.